Hola, buenas. 안녕하세요. 아나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르셀로나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 계획하시는 분들이 숙소를 어디에 잡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숙소 위치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며칠이나 하는지 혹은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그 맞는 구역, 동네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시가지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구시가지라고 하는 건 고딕지구, 보른지구, 그리고 라발이라고 불리는 이세 동네를 합쳐서 바르셀로나의 구시가지라고 부르는데, 이 구시가지의 특징은 뭐냐? 바다랑 가깝습니다. 바다 쪽, 남쪽에 아래 이렇게 몰려있는 세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 동네가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골목골목 이런 느낌들이 나는,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도 굉장히 많은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고딕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경 투어로도 진행을 하는 장소여서 많은 분들이 이름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시가지 숙소를 잡는다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꼭 구시가지 잡아야 한다, 혹은 뭐 이미 다른 곳이 다 예약이 꽉 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구시가지를 가야만 한다면 최대한 카탈루냐 광장과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곳은 라발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숙소를 잡지 않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라발이라고 하는 곳은 관광지예요. 낮에는 정말 관광객도 많이 들어가고 맛있는 식당들도 많고 유명한 가게들도 많은데, 저녁에 조금 분위기가, 치안이 좀 좋지 않은 편이어서 저는 비추를 드리고요. 고딕지구는 치안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 밤에 너무 시끄러워요. 모든 관광객들이 다 고딕지구에 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한번 누우면 기절하고 잠을 잔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고딕지구는 강력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물론 소매치기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른지구도 마찬가지로 골목마다 치안 상태가 굉장히 달라요. 어느 곳은 치안이 진짜 괜찮은 좋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반면에, 또 바로 옆 골목은 정말 사람이 안 다니는, 인적이 드문, 딱 봐도 위험한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런 곳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른지구와 라발지구는 웬만하면 피해 주시고, 만약에 꼭 구시가지에 묵어야겠다 하신다면 고딕지구가 제일 괜찮고요. 그리고 람블라스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있는 유명한 길이 있어요. 그 람블라스 거리가 그나마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탈루냐 광장이 그 람블라스 거리 북쪽에 위로 쭉 따라 올라가면 있는데, 그 주변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는 별 3개? 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점이 있다면 숙소 문을 열고 나가서 거의 5분 거리에 뭐 대성당이라든지 혹은 뭐 가우디 작품들이라든지 이쁜 광장들이라든지 그런 건 정말 마음껏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별 3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동네는 에이션플레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이 에이션플레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구시가지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카탈루냐 광장을 중심으로, 카탈루냐 광장 아래는 구시가지, 위로 올라가면 에이션플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션플레는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구시가지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확장이 된 동네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계획을 정말 미리 해서 이렇게 우리 도시 구획을 하자 해서 반듯반듯하게 건물들이 나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인도가 잘나 있어서 걸어 다니기도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고 여기도 여전히 관광지예요. 왜냐? 이 에이션플레의 한 중심에 까사바띠오와 까사밀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실 때 저녁에도 전혀 치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 충분히 많이 다닌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식당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밥 먹고 혹은 카페 예쁜 데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에이션플레에 어지간한 게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 혹은 뭐 디저트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지는 장점은 위치가 아무래도 완전 시내 중심가다 보니까 어딜 가더라도 뭐 20, 30분 안에 다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잔플라의 중심에는 여기 파세이시 데 그라시아라고 하는 이제 까사바토 옆에 있는 파세이시 데 그라시아 그라시아역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까사 밀라라고 하는 또 다른 가우디 작품이 있어요. 거기 주변에 디아고날이라고 하는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쁜 건물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식당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위치적인 메리트로는 아마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최고일 것이다. 위치는 진짜 5점 만점에 5점 줄수 있는 위치이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이곳에 숙소를 잡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동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캐릭터가 살짝 부족하다라고 할까요? 솔직히 캐릭터라고 하면은 구시가지가 훨씬 더 강하긴 하죠. 더 오래되고 더 뭐랄까 연식이 있는 건물들이 유럽이 주는 그 풍기는 느낌이 확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캐릭터성이라고 한다면 에이샹플레는 바르셀로나 내에서는 조금은 캐릭터가 없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오래된 건물들이고 그리고 치안도 괜찮고 식당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바르셀로나를 다 돌아다녀야 된다. 뭐 2박 3일, 3박 4일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 에이샹플레가 가장 좋은 동네일 것이다 추천을 드리는데요. 에이샹플레가 그렇게 카탈루냐 광장 위쪽으로 그대로 올라오면서 양쪽으로 쫙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쪽으로 가시냐에 따라서 접근성이 달라질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는 아무래도 까사바띠오, 까사밀라 그 주변 걸어서 한 5분, 10분 내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위치가 가장 황금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이샹플레는 4.5점 이상은 혹은 5점일 수도 있고요. 거의 시간을 딱딱 맞춰서 제한적인 시간으로 여행을 하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여행하기엔 가장 효율적인 동네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점이 뭐 아까 하나 캐릭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다면 조금 비싸다라는 호텔들이 조금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기도 해요. 이어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동네는 그라시아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제가 아까 에이샹플레를 소개하면서 그라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까사바띠오 앞에 있는 여기 파시시데 그라시아라고 해서 그라시아 거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역이거든요. 그럼 이 그라시아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그라시아는 뭐냐? 다른 그라시아예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까사밀라가 있는 디아고날이라고 불리는 역에서 조금 더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빌라데 그라시아라고 하는 그라시아 동네. 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제가 이제 3번, 세 번째로 그라시아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 동네의 매력은 뭐냐면, 옛날엔 이 빌라데 그라시아가 바르셀로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특색이라든지 축제 문화를 아직도 되게 잘 간직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데 그라시아는 에이샹플라가 개발이 될때 허물지 않고 옛날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구시가지, 고딕지구, 뭐 보름지구, 라말지구처럼 그 구시가지처럼 오래된 건물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좁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 그 재미도 많고요. 그리고 이 그라시아 동네의 장점은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가서 노는 곳이어서 힙한 식당, 힙한 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에이샹플레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꼽을 게 있다면 에이샹플레는 건물들이 엄청 큼직큼직하게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1층에 딸려 있는 식당들도 규모가 꽤 커요. 그래서 자리도 많고 막 좁은 곳에 같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밥 먹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이 그라시아 동네에 있는 식당들은 건물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 1층에 딸려 있는 식당들도 가게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테이블에 자리가 만석이어서 조금 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잘 맞춰 가신다면 스페인 사람들은 식사를 우리보다 조금 더 늦게 하기 때문에 오픈하자마자 바로 오픈런으로 가신다면 자리를 잡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 재미, 그리고 중간중간 보이는 이쁜 카페들, 디저트 가게들, 그걸 발견하는 재미도 너무 많은 곳이라 빌라 데 그라시아는 아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장소일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실제로 제가 시내에 갔을 때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빌라 데 그라시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동네는 관광객 절반과 로컬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에이샹플레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관광객 70%, 로컬 30% 이런 느낌이라면 이 빌라 데 그라시아는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도 조금 엿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관광객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맛집 찾는다거나 카페 찾는다거나 그런데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컬스러운 맛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바르셀로나에 전에 와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때 시내에서 머물렀다. 새로운 곳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빌라 데 그라시아 추천을 드리고요. 바르셀로나에 5일 이상 있으실 분들은 저는 이 빌라 데 그라시아를 기점으로 하셔서 돌아다니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라고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라시아는 너무 매력이 있는 그런 동네여서 위치가 시내 중심가보다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지하철로 한 두세 정거장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치는 4점. 근데 매력도는 저는 진짜 5점 만점 주고 싶어서 여기도 평균 4.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동네는 여기는 동네는 아닌데요. 지하철역 이름이에요. 우니베르시타디라고 하는 바르셀로나의 옛날 대학교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학 관련 건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우니베르시타디라고 하는 역 주변에 또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나 뭐 숙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숙소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니베르시타시라고 하는 곳은 까탈루냐 광장 다들 들어보셨죠? 그 까탈루냐 광장에서 걸어서 한 7분? 7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어느 방향에서 가냐에 따라서 어쨌든 지하철로도 한 정거장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내이고요. 그리고 이 우니베르시탓은 역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웬만하면 숙소 잡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라발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위쪽이 우니베르시탓 역 기점으로 위쪽이 에이션 플레이예요. 그래서 이 역을 기점으로 위쪽으로 숙소를 잡으시는 거는 저는 괜찮고 진짜 나쁘지 않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에이션 플레이의 한 중심에 있는 파세이치데 그라시아 까사바띠오 까사밀라 있는 그 거리는 호텔이 요즘에는 1박에 거의 20만 원 이상을 줘야지 괜찮은 그래도 여기 괜찮다 하는 곳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다운시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니베르시타 쪽으로 나오시는 것도 저는 완전 추천을 드리고 이 우니베르시타 쪽도 음식점도 많고 뭐 걸어서 한 5분 10분 걸어가면 까사바띠오 까사빌라 그쪽 구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치적으로도 메리트 4.5점 이상 그리고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조금 있고 엄청 싸진 않지만 조금 있고 그리고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거 그리고 교통적인 편의 다 누리실 수 있어서 여기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니베르시타 또 에이션 플레 아까 소개해드렸던 동네랑 묶어서 4.5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은요. 이곳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시는 걸본 적은 없는데 종종 이쪽에 숙소를 잡는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까사바띠오 까사밀라가 있는 거리가 여기 중심에 있으면 이 지도를 볼때 한쪽에는 우니베르시타 방금 소개드렸던 곳이 있고 이 중심에 또 반대쪽으로 가면 떼뚜안이라는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떼뚜안이라고 하는 역부터 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바닷가 쪽으로 가면 시우타데아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내에 있는 가장 큰 공원인데 이 공원 앞에는 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시외 버스 정류장이라고 해야겠죠? 노드역이라고 하는 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중국 가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엄청 중국인들만 가득하고 뭔가 중국 느낌?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 한국에 있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중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느낌이냐?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여전히 시내랑 너무 가까워서 중국 식당, 중국 슈퍼 이런 게 있으면서 동시에 바르셀로나에서 유명한 브런치 가게 혹은 유명한 타파스 가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떼뚜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또 자주 놀러 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중식당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공원이 있어서 그런지 밥 먹고 산책하기도 괜찮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자전거를 렌탈해주는 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자전거 도로가 나쁘지 않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동네로 가시면은 공원도 돌고, 그리고 시내도 살짝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떼뚜안도 마찬가지로, 까탈루냐 역에서 두 정거장 정도입니다. 두 정거장? 세 정거장일 수도 있고요.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걸어서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시면 까탈루냐 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위치적인 메리트 누리실 수 있고, 근데 막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외국에 있구나라는 느낌도 적당히 느끼실 수 있으면서 또 서양 음식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중식당에 대한 니즈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뚜아는 바르셀로나 집값으로도 전혀 꿀리지 않는 꽤 비싼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네가 깔끔하고 여기도 시내 중심가에 비하면 관광객이 훨씬 적기 때문에 조금 릴렉스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아무래도 우니베르시타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치와 그리고 편의성 그리고 매력도까지 합쳐서 여기는 4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숙소를 잡으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역을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그라드 파밀리아 주변에도 숙소가 많아요. 왜냐면 거기 엄청 관광지잖아요. 저희 사그라드 파밀리아 주변에 숙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위치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그라드 파밀리아 앞에 지하철역이 이제 바로 앞에 하나가 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역인데 거기에 2호선이 다니고 5호선이 다닙니다. 그래서 물론 없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교통편이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주변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전부예요. 그리고 저희가 맛집 같은 거는 추천을 해드리면서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엄청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식당 같은 게 엄청 관광지에 최적화된 식당이에요. 그래서 맛이나 그런 퀄리티를 높인다기보다는 사실 관광지는 한번 가고 안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맛보다 그냥 위치가 너무 중요해서 약간 맛이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식당들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진짜 좋은 점은 가우디 투어를 끝내고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끝나잖아요. 거기서 끝나고 집 가기 편하다. 투어 끝나고 피곤한데 집으로 쇽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좋은데 그 외에 내가 시내를 나가려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까사바띠오 까사밀라 있는 거기까지 저는 안 걸어갈 거거든요. 걸어가면 한 30분 정도 소요될 거여가지고 저라면 안 걸어가요. 걷는 걸 너무 좋아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항상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셔야 되기 때문에 위치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도 사그라드 파밀리아도 어쨌든 그 도시 재개발을 할때 에이션 플랜에 속해져 있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뭐 빌라 데 그라시아나 혹은 구시가지처럼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그런 매력은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곳의 유일한 장점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다.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별 3.5점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곳도 가끔씩 숙소를 잡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에스파냐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스파냐 광장은 뭐를 유명하느냐? 인디고 트래블 몬세라트 투어 모임 장소? 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에스파냐 광장에 아에로부스 공항버스가 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공항버스 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어쨌든 이 에스파냐 광장은 여기 현지인들에게는 굉장히 교통의 요지라고 할수 있어요. 에스파냐 광장에서 시내를 떠나는 조금 장거리로 가는 지하철들 혹은 기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정말 열심히 찾는 교통의 요지? 근데 막상 이 주변에서 뭘 하지? 관광객의 입장으로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에스파냐 광장에서 카탈루냐 광장까지 가는 데에는 지하철로 한 세네 정거장이에요. 노선이 총두 개가 있어서 둘다 카탈루냐 광장으로 가는데 어쨌든 여기도 걸어서 시내 중심가로 가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30분 이상 소요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도 위치적인 메리트는 조금 떨어진다. 에스파냐 광장의 특징이 뭐냐? 에스파냐 광장 뒤쪽으로 몬주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몬주익을 가기에는 참 좋아요. 참 좋은데 몬주익은 밤에 가면 또 치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낮에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몬주익 여러 번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몬주익의 메리트를 위해서 에스파냐 광장에 머물어야 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냐 광장에 조금 모던한 호텔들이 많은데 굳이?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해요. 에스파냐 광장 주변에 있는 숙소들은 저는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시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파냐 광장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파리나 런던 같은 데는 도시가 너무 크니까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시내 중심까지 가는데 20분 걸려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저 숙소까지 가는데 지하철 타고 20분 가야 돼요라고 하면은 좀먼데 잡으셨나 봐요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도시가 작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 위치는 다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치안은 고민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치안은 제가 말씀드렸던 구시가지의 라발 그리고 보른 지역의 몇몇 골목들 그리고 몬주익 제가 치안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랑 구엘공원이 있는 지역 이름을 한국 분들이 여기 아예 이제 찾으신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엘공원 있는 곳 그리고 구엘공원 주변에 또 벙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덕길에 있는 요 동네도 저녁에는 엄청 안전한 느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뭐 길에서 사람이 맨날 술 취해 있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여행을 하시기에는 요쪽은 별로 좋지 않다. 특히나 이 구엘공원이나 벙커 있는 쪽은 교통편이 별로 없는 편이어가지고 시내로 나오시기도 힘드실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가 시내를 전반적으로 소개를 쭉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행 스타일 그리고 계획하고 계시는 여행 코스에 맞춰서 좋은 숙소를 잡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아스타 루에고!